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大家好，我是 Annie。今天我们要看的节目是小说。这个脱口秀节目的主持人是高晓松导演，所以这个节目的名字就是小说。这节目嘉宾是黄健翔，这位是一位主持人，也是体育评论员。他们说语言和足球之间的关系，语言和足球之间有什么关系呢？当代汉语实际上是54以后仿照英文的语法，是按照主谓宾定状补，然后重新设计了一套语言，然后还发明了的地得。以前哪有什么主谓宾定状补？当代汉语实际上是五四运动以后仿照英文的语法。当代汉语，唐代汉语，唐代中国语，实际上是，실제로는五四运动以后，五卅운동이후에仿照模仿했어요。英文的语法。영문법을 是按照主谓宾定状补，然后重新设计了一套语言，按照뭐뭐에따라서주어 主语수로谓语목적어 宾语관용어 定语，부사어 状语，보어 补语，주어수로목적어관용어부사어보어에따라서，然后그러고나서重新다시금새로이设计了设计설계라는한 자죠.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만들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套 한 세트 한 묶음 语言 언어 새로운 언어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还发明了的地德还또 뭐뭐도 하고요. 发明了 발명하다 만들어내다 发明 발명 한자 똑같죠? 还发明了的地德，이세 가지 글자, 이세 가지 표현도 만들어냈고요. 발명해냈고요. 이전 나요什么? 주谓宾定状补. 이전 예전에 나요 어디 있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什么 뭐뭐뭐뭐 이런 것들. 주어 수로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예전에 이런 게다 어디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주어민주랑 뭐 하이 다问题 第一叫不简练，第二叫没诗意。从我的角度来说，没有爆发力，跟不上体育比赛那种节奏。我主谓宾定状补，还有一大问题。주어 수로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그리고 이런 것들에는 또큰 문제도 있었어요. 또큰 문제도 있어요. 第一 叫不简练，첫 번째는 不简练。简练，간결하고 세련되다. 간결하다. 우선 간결하지가 않아요. 第二 叫没诗意。第二 叫没诗意。두 번째는 叫뭐뭐예요. 没 없어요. 뭐가 없냐면 诗意. 네. 诗 하면은 시예요. 시. 意 하면은 뜻이에요. 뜻. 뜻인데 시이 그러면은 약간 시적 감성이 묻어난다, 시적인 느낌이 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약간 우리가 말의 맛이라고 하죠. 이런 말의 느낌, 이런 말의 느낌이 안 살아요. 말의 느낌이 없어요. 从我的角度来说，没有爆发力。从我的角度来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从 어디 어디에서 我的角度 각도 角度
저의 각도, 저의 입장. 爆发力, 폭발력. 没有 爆发力, 폭발력이 없어요. 跟不上体育比赛那种节奏. 跟上, 하면 따라가는 거. 跟着, 뭐뭐와 함께. 跟不上, 따라갈 수가 없어요. 体育, 체육. 그래서 스포츠. 比赛, 하면은 경기, 대결. 그렇기 때문에 体育比赛, 스포츠 경기. 那种, 그러한, 节奏, 节奏. 원래는 이제 음악의 그 리듬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속도, 스피드, 그 스포츠 경기의 스피드를 이 말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我给你讲一个最简单的例子，一进球， go， 人家 go 一分钟，这一下观众也觉得到位啊，而且呢，他也说的痛快，声画、情绪、表达者、受众，大家都能接受，都很合适。我给你讲最简单的例子。 我给你讲, 말씀드릴게요. 最简单的例子, 最简单, 가장 简单, 간단이죠. 간단하다, 아주 쉽다. 简单的, 쉬운, 例子, 例子, 예시, 예.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진球, 골! 공이 들어가면은 바로 골! 이라고 외치죠. 진, 들어가다 할 때 그 진입하다 할 때 진짜 치오, 구기 종목의 구, 볼이라는 뜻이죠. 공, 그래서 진치오, 공이 들어가다. 人家, 고! 1분钟 人家, 예전에도 말했었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人家는 그 해설자, 그 해설위원, 스포츠캐스터를 의미하죠. 1분钟, 1분. 그래서 외국에서 골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 해설자가 1분 동안 골! 이걸 외치죠. 这一下, 观众也觉得到位. 这一下, 이렇게 하면은 관중, 보는 사람도, 관중들도, 관중也, 관중들도 觉得, 뭐뭐라고 느끼게 되죠. 到位, 到位, 到, 도착하다 할 때 도자, 位, 위치의 위, 제대로 된 위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됐다, 제대로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는 관중들도, 보는 사람들도 이런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而且他也说得痛快.而且, 그리고, 而且,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타, 여기서는 스포츠캐스터, 해설위원, 说得痛快, 말을 하는데, 통快, 통쾌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말하는 사람도, 해설자도 굉장히 통쾌하죠. 生화, 生화, 生, 소리 성자예요. 소, 화, 화면 할 때 그 화자죠. 소리와 화면, 情绪, 한자만 보면 정서인데요. 여기서는 감정, 그런 느낌. 表达者, 表达者, 表达, 표현하다. 者, 사람, 아, 表达者, 표현하는 사람, 전달자. 受众, 受, 받다, 받아들이는 众, 관중. 그래서 청중, 관중, 시청자. 大家都能接受,大家都能接受.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都很合适,그리고合适, 적절하다.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你给我找一个对应的中文词儿. 能让人的情绪这样就是延续不行走你对所以我有一位同行曾经想出来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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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하실 수 있으세요? 对应的 중文词 对应 대응이죠. 对应的 대응하는 중文词 중文词 중국어 단어 중국어 표현 能让人的情绪这样
让人的情绪사람의감정을감정을어떻게하다이런뜻이잖아요네그래서사람의감정을와이렇게같이흥분하게만들수있는골이라는말에상응하는대응하는그런중국어단어저한테한번말해보실수있으세요不行아니요없어요없어요所以我有一个同行曾经想出来所以그래서我有一个同行同行하면은동료동종업계에서일하는사람들이분이캐스터니까제가아는한캐스터분은요제가아는한동료는요曾经예전에일찍이이런뜻도있는데여기서는예전에想出来생각해냈어요进了进了进了进了进了连说了八个进了连说了八个进了골이들어갔을때골이말이중국어에없으니까进了进了进了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이말을连说了연속连연속해서说了말했어요여덟번외쳤어요자제가한국어로얘기를하면중국어를어떻게표현했는지기억해보세요현대중국어는실질적으로오사운동이후에영문법을모방했어요당대한语实际上是五四运动以后仿照英文的语法제입장에서보면폭발력이없어요从我的角度来说没有爆发力스포츠경기의스피드를따라갈수가없어요跟不上体育比赛那种节奏아주간단한예를들어볼게요我给你讲最简单的例子보는사람도제대로느낄수있어요观众也觉得到位말하는사람도통쾌하죠且他也说得痛快得益于今天的内容我能够了解到了汉语的变化和特点好的今天的内容到此为止我们下次再见拜拜